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낯설게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비타민C들 중에서도 특히 학생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심한 화농성 여드름 피부이고요. 모낭염까지 갖고 있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가려움증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도 뷰티를 굉장히 좋아해서 메이크업 영상도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 뷰드룸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분들보다 정말 조심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주말에만 화장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화장을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제가 14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화장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화장을 안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뷰티 관련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을 뿐더러 핸드폰도 문자랑 전화만 됐을 때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졌었어요. 근데도 꾸미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많았어서 처음으로 에뛰드하우스에 가서 화장품을 구매해서 막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행했던 비비크림도 바르고 뭐 베이스에 파운데이션에 컨실러에 파우더까지 정말 순서 다 지켜가면서 꼼꼼하게 막 커버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클렌징을 제대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 클렌징을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조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비누로 세안을 할 때도 있었고요. 메이크업을 한 상태인데도 알칼리성 세안제 하나로 찬물로 거품도 제대로 안 내고 그걸로만 세안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세안을 끝내고 수건으로 닦아내면요. 수건에 베이스 화장이 그대로 닦여 나와요. 너무 많이 묻어나온다 싶으면 한번더 알칼리성 세안제로 세안을 했고요. 좀 적게 묻어나온다 싶으면 그냥 수건으로 닦아내고 말았었어요. 꾸미는 거는 정말 좋아했는데 피부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죠. 미온수가 아닌 찬물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질 뿐더러 모공 속에 거품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세안 후에도 제대로 빠져나오지가 못해요. 그런 모공을 막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을 유발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여드름용 폼클렌징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기름기를 싹다 없애는 그런 뽀도독한 알칼리성 세안제가 위주였어요. 제가 항상 지겹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을 하면 피부도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여드름이 더 유발이 되는 건데 저는 10대를 쭉 그렇게 보냈었던 거죠.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그때 10대에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게 영향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실수를 절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제대로 클렌징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요즘은 더 자극 없이 지워주고 싶어서 순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는데요. 요 제품은 더 메디닥터의 글리셜 미셀라 클렌징 워터 제품이에요. 제품 이름의 미셀라는 미셀라 입자를 말하는데요. 미셀 입자가 클렌징을 할때 노폐물을 제거해주는데 물과 오일로 이루어진 입자 친유기는 메이크업 노폐물을 흡수하고 친수기는 노폐물을 제거한 뒤에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세정 효과는 뛰어나면서도 수분감까지 주기 때문에 당김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정말 빠방하게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우선 1차적으로 이 글리셜 미셀라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지워내줄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준비물, 꼭 화장솜을 사용을 해서 부드럽게 닦아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은 정말 당연하게 화장솜을 구매해서 꽤 넉넉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생 때는 화장솜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좀 사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휴지로 닦아낼 때도 있었는데 이건 절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피부에 닿는 거인 만큼 이 피부 전용 화장솜을 이용을 해서 부드럽고 자극 없이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듬뿍 묻힌 다음에 포인트 메이크업이나 색조가 들어간 부분은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닦아내주면 잘 지워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잘 사용을 하는 게이 제품도 약산성 제품이라서 굉장히 순하거든요.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조금 차곡차곡 쌓는 편이라서 메이크업을 지워낼 때 피부에 자극을 조금 받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물로 닦아낸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순해가지고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한데 세정력이 좋으니까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미셀라 입자 때문에 마무리가 촉촉하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당김 없어가지고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허받은 글루코누락톤 pH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피부 진정과 피부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하 성분보다 저자극이라서 민감한 피부 각질 케어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메이크업이 지워졌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약산성 세안제로 2차 세안을 하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을 위해서 꼭 미온수를 사용해 주시고요. 거품기를 사용해서 풍성하게 거품을 내준 후에 부드럽게 롤링하듯이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요. 너무 길게는 아니고 1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세안은 찬물이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피부 장벽을 위해 미온수 물로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요즘에 제가 매일 하는 메이크업 클렌징 루틴 끝입니다. 정말 당김없이 좀 순하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게 포인트인데요. 저처럼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얼굴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순하게 자극 없이 메이크업을 지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신 우리 비타민C들 그리고 특히 학생분들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클렌징과 스킨케어에도 꼭 신경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